아로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둔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딸 땅에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그 나아만의 아내께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그 문둔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 그 주인에게 과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 온 계집아이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에 가로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은 10달란트 금 6천겨 어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전한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글이 당신에게 이르건 당신은 그 문둥병 고쳐주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 어찌 하나님과 한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제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 문둥병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탄 나라도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남의 노아의 물러감이 가로되 내 생각에 제가 내게로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최의 손을 흔들어 문둥병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로 나지 아니하냐. 내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더럽게 무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그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 7번 몸을 장으로 그 살이 여전한 어린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6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꿈 같고 감격스러운 일들이죠. 저는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내 안에 살아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한 번씩 앉아서 생각을 하면 또 형제자매가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형제자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이 종살이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정말 모함을 받아가지고 요셉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 감옥에 갇힌 뒤에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간장이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그런 이제 그 다음에 바로왕이 꿈을 꾸는 해석할 사람이어서 술 맡은 간장이 소개를 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상상치 못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왕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어찌 얻을 수 있으랴? 넌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보좌뿐이라. 꿈 같은 일들을 하는 요셉의 생애 속에 일행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다 지워버리고 어느 내 마음에 그 찬란하고 찬란한 복음을 내 마음에 심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를 불만을 구원할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누구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다 달라가지고 내 구원을 받았지만 내 욕망은 내 캐라고 내 삶을 따라가면 그건 비참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형님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하지요. 근데 요셉 말 누가 들어줍니까? 보디발 아내 말 듣지. 아무 말도 못하고 감옥에 갔어요. 술 마든 간장을 또 굳는 간장만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얼마 지난 뒤에 애굽 왕이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술 마등한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형들이 미워 요셉을 팔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막 요셉이 자기 강간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떡 굳는 가는 자 술 마등 가는 꿈을 해석하면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뒤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모두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한없는 빛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요셉이 애굽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애굽을 갔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보디바 안에 유혹을 이겨냈는데도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고 우리는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 그 요셉은 모든 애굽인을 살리고 이스라엘 가족들이 다 살리도록 놀라운 계획에 요셉이 끌려간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읽어본 나만 장군의 계집 정도 역시 왜 딴 사람 다 포로 안 잡혀 내가 포로 잡혀가야지 나 예수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주었지 계집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이 계집종 마음에 지금까지 전혀 갖지 못했던 마음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생각하다가 아, 저 남한 장군의 문둥병 저 사마리아 엘리사 선지 앞에 대본 났는데 아, 내가 이 일 전하라고 여기 왔구나 내가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면 나만 장군이 기뻐서 사마리아가 문둥병 나와 돌아오면 이 가정에 근심이 물러가겠네 이 아람 나라에 하나님 믿는 종이 생기겠네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내가 포로 잡혀왔구나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 하나하나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때 우리 욕망을 따라 우리 생각을 따라 살아요. 초라하게 시골 살던 저였는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그 종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전 이런 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말도 잘할 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도 계속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남한 영혼의 계집종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남한 영혼 문둥병 고치려 한다.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을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지금도 그 장면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 문둥병 나가 집에 와서 여보 나타났어.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다가 문 앞에서 계집종 보고 끌어안는데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어둠을 취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근심을 취했다. 너 오늘부터 우리 딸이야. 종아리야. 계집종이 하나님 저를 이런 일에 쓰시려고 이렇게 저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전 모르고 원망했습니다. 왜 내가 포로 잡혀와야 했는데 그날부터 상상해서 딸이 됐어요. 오늘 아침 아버지 성경 공부해요. 오늘은 열왕기하 5장 오, 내 이름 여기 나오네. 그리고 아버지 장군들만 진급할 때 거듭난 사람부터 진급시켜요. 그래, 그래야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같이 못난 사람의 인생을 너무너무 은혜롭고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왜 팔려간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그 사실 알고 난 뒤에 얼마나 감격했고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몰라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어느 날 세월 지나다 보면 하나님 이래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에 못 박히셨구나. 그거 알면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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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 다 바쳐도 부족한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 사람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우리 모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거기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되면 요셉이 그렇게 영광스러웠듯이 계시종이 그렇게 기뻤듯이 우리에게도 한없는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요셉이고 이 시대의 계집종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 죽으려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주님 만난다는 귀한 은혜를 입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